여기는 가평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침 일정이 바빠서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영상 한 컷을 가평 캠프에서 찍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산에 왔습니다. 지금 찍고 있는 여기 나무가 아마 팥배나무인가 아니면 산사춘 둘 중에 하나인데, 팥배나무라고 합니다. 팥배나무. 좀 큼지막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, 이렇게 예쁘게 좀큰 나무가 있었는데, 도로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파버려 가지고 다시 옮겨 심었는데, 그게 비실비실하더니 죽더니 너무 아까웠는데, 그 옆에서 저 팥배나무가 새로운 싹이 여러 군데에서 나길래 옮겨 심었는데 계속 죽더라고요. 그래서 안타까웠는데, 또 하나의 나무가 모르는 사이에 커 있길래 엊그제 풀이 좀 자꾸 그 나무 주변에 풀이 막 뒤엉키길래 주변을 싹 낫으로 풀을 베어놨더니, 다른 나무는 그냥 놔두고 그 팥배나무만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, 이렇게 다시 새 순이 나고 있습니다. 그걸 보면서, 아, 너무 사람이 좀 깔끔하고 완벽하다. 아, 뭐 그런 것보다 너무 뭐 어떤, 뭐라고 그래야 되나? 사람이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지? 깔끔을 떨다 보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면 저렇게 이파리 하나 없이 다 갉아먹힌다. 먹힐 수 있다. 나도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.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, 다행히도 풀밭에 그냥 내버려 뒀더니 새순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. 제 지금 가평 캠프에는 온통 풀천지고, 어저께는 제가 인사동에서 영상을 두 컷을 찍었는데, 귀한 분과 함께 영상을 나름대로 실속 있는 영상을 찍었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, 굉장히 피곤하기는 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서 사무실에 와서 늘어져라 한잠 자고 약기운에 취했었던 것 같은데, 또 정신을 차려서 편집을 해서 제 나름대로 만족한 영상인 것 같아서 올렸더니, 제가 올리기 전에 항상 작가님들한테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, 별 문제가 없으면 영상을 올리는데, 보통 보면 작가님들께서 이제 금방 검색을 못하고 한참 지나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, 적어도 제 수준에서 웬만큼 작가님께 크게 누가 되지 않겠다 해서 영상을 올리면, 그 영상에 나는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해서 올리는데, 제 수준에서, 한만인이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한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겁니다.
그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네. 뭐, 영상이 기네. 영상이 긴다는 것은 작품 한 점 한 점 작품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깊이 있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. 작품을 작가의 설명을 깊이 있게 집어넣다 보면 영상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고 긴 영상일수록 어떻게 보면 전시의 기록이 충실한 건데 그걸 누가 보냐 하면서 뭐 5분 내로 잘라라 뭐 10분 내로 뭐 해라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. 방송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뭐 30분짜리 영상도 있는 건데 저는 한 15분에서 25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작품 수가 40-50점이 되면 1시간 반을 찍어도 찍는 사람이 힘들지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앞으로는 제가 만족한 영상에 작가님이 문제를 제기하면 전체 영상을 삭제해 버리겠습니다. 제 편집 의도와 반하는 내용이면 굳이 그 내용을 남겨서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. 똑같은 표현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.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의 영상은 앞으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. 한만인의 자존심이 살짝 기세가 났습니다. 오늘은 인사동에 귀한 서각 장인을 모시고 분당까지 가서 찍어달라는데 사실은 굉장히 내키지 않는데 또 어떤 귀한 분과의 인연이 될지 사실 나는 더 이상의 사람과의 인연은 필요 없는 사람인데 현재 있는 인연도 저에게는 벅찹니다. 약속을 했으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